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인데요. 행정처분은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시험에 두 문제는 평균 출제됩니다. 자,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그 다음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자, 1번 문제 나와 있는데요.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이중, 검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했죠. 개별 기준 6개월, 3개월이 있습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정답은 3번이죠. 기역,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 취소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리얼의 쌍방대리, 이거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맨 밑에 자격증지 옳은 것은 했는데, 이중소속의 경우 6개월이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별 기준 6개월 맞고요. 확인, 설명하지 않냐는 경우 3개월이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6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두 개가 맞네요. 처음에 있는 거하고 세 번째 있는 거 맞고요. 계약서 거짓기재 하면, 계약서 거짓기재 하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쌍방대리 금지행위니까 6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이중, 검인, 확인서 6개월, 3개월. 이 금지행위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가 있다고 했죠. 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148페이지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는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이법 위반으로. 그 다음에 계약서 거짓기재하면 다운 계약서 적으면 자격 정지 사유 맞고요. 매매를 업으라면 금지행위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150페이지 자격 취소와 관련된 것인데요. 틀린 것은 했네요. 틀린 것.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이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 세 개는 청문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는 청문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예,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모두 7일 이내에 반납입니다. 7일 이내 반납. 그 다음에 4번.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이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된다. 필요한 절차가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증지는 의견 진술 귀회인데 이 청문과 의견 진술 귀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도록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부양지역입니다.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51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네요. 사망, 해산. 1번 사망, 해산하면 취소해야 되고요. 2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더하기 2년 해서 3년 6개월간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으로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건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자, 4번이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 2 플러스 1이 절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는 두 가지가 있다. 임의적 취소가 있고,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 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해부, 결의,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이 중 취소할 수 있는 거,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고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번은 이거는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취소죠? 임의적 취소, 이중, 겸임, 보증금, 재근휴 등.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설치하는 경우, 보정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단 여기 2 플러스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6개월 초과 무단휴업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현 주소지관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격 취소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뿌린자가 거두리라 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자격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청문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 사망하면 청문 못할 수도 있겠죠. 원칙적으로 취소 세계는 청문해야 됩니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격증 반납하는데 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5번 자격 취소되었으나 자격증 분실 등을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반납해야 된다. 어차피 반납할 것도 재발급 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했다고 사유서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한건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도 되고 그게 자격 취소가 행정처분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게 행정형벌이죠. 예, 그렇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과태료 처분받는 게 보조원도 받을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예, 형벌 받을 수 있죠. 징역 벌금.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도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죠. 5번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인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공제사업 승인은 국토부 장관 업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고요. 정책심의의 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지도감독 국토부 장관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처리 업무는 신고관청이 합니다. 따라서 19번의 1번이 답입니다. 기역 디귿이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이 시도의사 고유 업무이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등록증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절대 안 된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된다. 절대 양도대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업이죠. 이건 동업. 그리고 수익을 분배해도 됩니다. 즉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직접 도장 찍으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사유가 된다. 이게 틀렸네요.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 취소,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대여했는데 자격 취소 X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나 똑같습니다. 처벌 기준이. 자, 다음은 2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 농협의 경우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3번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예, 자격정지는 없습니다. 자격취소의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이상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되거나 문 닫아야 되거나 등록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죠.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을 3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자, 다음은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행정처분입니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겁니다. 23번 문제입니다. 2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에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요. 4번이 맞네요.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의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네,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폐업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5번 틀렸죠?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폐업 기간과 사유를 고려해야 된다. 24, 25번 다 반드시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27번은 또 업무정지가 되겠는데요. 그 26번은 아까 이런 유행했고요. 27번을 보면은 업무정지 사유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확인설명서 맞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소속공개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은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망해산입니다. 취소세계는 청문해야 되는데요.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죠. 그래서 사망, 개인 사망, 자연인 사망,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32번 문제가 좀 어렵죠. 32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종사업자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없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 안 해도 됩니다. 청문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 했는데,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디귿,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 병과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어차피 업무 못하죠?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병과하지 않는다. 미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네, 명문 규정이 있는 것, 없는 것인데요. 비업에 보면 업무 정지 처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자, 그래서 틀린 것, 32번에 좀 문제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박스의 문제 몇 개인가입니다. 기역, 니연, 미연, 비업. 기역, 니연, 미연, 비업. 네 개가 틀렸습니다. 미음에 자격 정지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디귿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병과하지 않고요. 리얼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도 병과 같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격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X. 명문 규정은 없고 행정절차법에 있다. 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정지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 업무정지인 사유 동시에 자격정지에 당하는 것은 답은 4번이네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의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35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될 뿐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기업,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양도 대여하면 틀렸고 니은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디귿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 내용을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4년이 지났네요. 4년.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하죠. 소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폐업기간 1년 초과해도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X네요. 37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챕터 10 협회. 이제 협회하고 보칙하고 벌칙 남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문제 정도는 출제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